신한선 창남 용장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한산성 창남 용장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을 활용하여 신한산선을 화성 국제 테마 22년 7월 타당성 검증 결과 경제성을 인정받아 지난 12월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신한산선 향남 용장 운영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본 협약은 국토부의 사업 승인 이후 실시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되는 협약. 그래서 저희가 진짜 철도라는 곳이 이 서부권에 생기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거에 영상으로 철도 이용 편의는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단은 신한산선 향남 사실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협의도 끝내 국토부와 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럼 지금부터 협약서 서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는 100만 도시가 곧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철역이라고는 병점역 하나가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철도망 구축이 절실한 도시인데요.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철도망 구축 계획이 12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GTX, AC, 신안산선, 또 서해선, 분당선, 신분당선 등등 돼서 12개 철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철도망 구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지만 국토부와 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 신안산선은 우리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2027년도 12월에 개통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웠을 텐데 애써주신 우리 송옥주 국회의원님께 다시